네,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완벽한 다운스윙, 프로처럼 멋진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연습을 하는데요. 이 다운스윙을 너무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게 너무나 또 어렵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레슨 속에서 그것을 따라해봤지만 모양은 되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두 팔을 이렇게 다 걷고 레슨에 임하는데 정말 오늘 레슨은 반드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용어가 나오죠. 전환 동작, 트랜지션, 그다음에 뭐 샬로잉, 그다음에 뭐 힌지를 이용해서처럼 뭐 이런 굉장히 난해하고 프로 선수들도 뭐 기존만 해도 잘 몰랐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양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돼? 볼까지 맞질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칠 때요. 예,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쳐버리죠. 예,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어 선수한테 붙잡고 나서 이거 얘기하면 몰라요. 예, 사실. 홍진주 프로 그런 거 선수 때 알고 쳤나요? 아니요. 예,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때요?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예. 저도 해봤거든요. 맞아요. 공을 예. 못 맞아요. 맞추겠어. 저 이거예요. 바로 그런 영상을 보면, 나도 이거 해봐야 되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필드 가잖아요. 그냥 그날은 완전히 같이 나간 분한테 망신 당하는 날입니다. 그만큼 이게 해도 안 돼요. 왜? 모든 스윙은 딱 잡았으면 잡고 올려서 그냥 빵 쳐버려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올 때 0. 몇 초에서 이거를 막 만들고 정말 이것만 되면 정말 300야드를 칠것 같고 완벽하게 칠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그 단원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프로 투어 선수들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꼭 해야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직하게 골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직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정직한 게 좋은데 이 정직이 정말 잘못된 정직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프로 선수들이 하는 방법은 들어서 빵 이렇게 치는 방법. 네, 지금 네. 약간 좀 실수가 나왔는데 이 방법이고 아마추어 분들이 치는 방법은 약간 이런 방법. 네, 이 방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정말 차이를 네. 못 느끼겠죠? 네. 저도 레슨을 하면서 갑자기 슬라이스가 났는데 프로님 이거 저왜 슬라이스가 났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공에 힘이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네. 맞아요. 잘 몰라요. 힘들죠.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뭐 기계들이 좋으니까 뭐 수치로 이야기는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수치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또그 레슨이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거든요. 정말 그 오른손에 힘을 많이 주었는지 왼손에 많이 줬는지 어떻게 된지 제가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요. 네, 백스윙을 한번 올려서 내릴 때 다운스윙을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좋아 보이죠? 네, 네.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왜냐하면 자, 스퀘어로 우리가 잡고 있고 백스윙을 올라가고 탑을 딱 놓으면 손목이 너무 꺾여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접혀도 안 되고 살짝 알맞게 있고 이거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임팩트 때 어드레스 때보다 살짝 좀 손이 나와서 이렇게 치면 정말 좋은 모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크나큰 잘못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착각인가요? 네, 왜냐하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홍진주 프로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프로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오랜 그런 훈련, 수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는 태권도를 이렇게 막 배우다가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힘도 빠지면서 눈 감고도 다 맞아요.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프로들은. 자, 그게 뭐냐면, 자, 백스윙을 해서 그대로 스퀘어하게 잡고 있고 옛날에는 백스윙 올라가서 손목이 꺾이면 훅 나,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도 오른쪽으로 돌려 잡으면 스트롱 그립, 훅 그립 또는 왼쪽으로 잡으면 뭐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 하는데 홍진주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왼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돌려 잡지만 훅안 나거든요. 네, 예.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백스윙을 올려서 제가 그대로 내리면 이건 뭐죠?
캐스팅이 되고 있죠. 네. 네. 프로 선수들은 끌고 오잖아요. 네. 네. 끌고 오려고 하면 자 손을 그대로 와서 이쁘게 스퀘어하게 이렇게 오면 벌써 풀리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잘 맞을 거라는. 거기에 또 추가로 네. 오른쪽 그 팔을 겨드랑이에 그렇죠. 붙이라는 얘기까지 하니까요. 붙여볼게요. 자, 손목을 붙이면 풀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기 붙이는 순간 제가 생크가 나서 글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들은 그런 느낌, 나의 느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느낌과 모션은 너무나도 다른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감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백스윙에서 내릴 때 손목을 꺾어주셔야 돼요. 네. 왼손목. 제가 그래서 오늘 장갑을 끼지 않고 치죠. 손목이 이렇게 꺾여야 돼요. 네. 자, 이게 그러면은 이거 손목에 힘 빼고 치라고 그랬는데 손목을 꺾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스퀘어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클럽 페이스가 더 다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다 이게 본능적으로 잘 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너무 정직하게 와서 정직하게 치고 정직하게 넘어가는 거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모션을 보면요. 제가 왼팔만 들면요. 왼팔을 놔두고 제가 몸을 이렇게 끌면 어떻게 되죠? 살짝 끌면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면 손목이 따라오죠. 네. 네, 손목이 이렇게 꺾였을 때 굉장히 인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체가 끌고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손목을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무조건 아웃인으로 깎여치는 스윙 네. 또는 캐스팅이 나오죠. 벌써 틀리죠? 네. 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서 인사이드라서 진짜 이렇게 인사이드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옆구리를 잘못 치는 동작이 나오죠. 이게 정말 인사이드가 아니라 백스윙을 해서 제가 몸이 써지면서 손목이 살짝 이렇게 꺾여 오면 무조건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요즘 뭐 더스틴 존슨이나 뭐 조던 스피스 이런 선수를 보면 아예 어떻게 되죠? 손목을 탑에서 꺾어 놓죠. 네. 클럽 페이스가 완전 닫혀 있어요. 왜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하게 치면서 훅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닫혀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임팩트 순간까지 열려고 치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잘못해서 그냥 열어서 치던가 아니면 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열고 와서 임팩트 순간에 딱 돌리려고 하는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투어 선수로 들어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손목이 당연히 이렇게 약간은 봉인이 되듯이 커브가 그려지는 느낌으로 들어오셔야만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클럽을 계속 끌고 와서 임팩트 순간 손목이 이렇게 리드가 돼서 맞는 동작이 나옵니다. 대부분 골퍼들 보면 임팩트 순간 이렇게 왼손이 꺾여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내리면 그대로 꺾이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처럼 이런 동작을 못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근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일단은 이거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되는 걸 너무 원하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는 이미 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자 제가 이렇게 고무줄을 놓고 이거를 당겨볼게요. 당기는데 제가 이걸 힘있게 당길 때 제가 이렇게 당길까요? 이렇게? 손목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네.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이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당기면 네.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 되죠. 네. 손목이 당연히 꺾입니다. 네. 그래서 몸을 쓰면 손을 놔두고 몸을 쓰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힘을 빼면 네. 이렇게 이게 힘을 줘서 손목을 꺾는 동작이 아니라 힘을 빼면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네. 제가 해봐야겠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네. 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이 고무줄 네, 딱 준비를 하고 자 이게 보통 저는 이게 문 있으면 문에다 딱 걸어놓고 문을 닫아놓거든요. 자 왼손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왼손 잘 보세요. 네. 자 왼손을 이제 몸을 네. 왼쪽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쓸 때 스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윙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몸을 잡아당긴다. 저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몸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을요? 네, 몸을 이쪽으로 쭉 보내면 어떻게 돼요? 손목이? 어? 그렇죠. 튀어나왔어요. 네, 손목이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꺾이죠.
자, 근데 왼팔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죠. 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이 느낌하고 근데 이 느낌은 그냥 하면은 잘 몰라요. 근데 네. 자, 우리가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한번 뻗어볼게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힘들고 자, 왼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골퍼들이 왼팔을 굉장히 피면서 들어와요. 예. 네. 프로 선수들은 펴도 잘 끌고 들어오는데 손목을 이렇게 놓고 몸을 당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 네, 굉장히 몸을 써도 몸에 텐션이 안 생기고 손 따로 몸 따로라는 느낌이 생겨요. 자, 여기서 다시 손목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써지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힘을 쓰는 방향이 좀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코 네. 쪽에 프로들이 항상 배에 힘주라고 하는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 사람이 당기면 자연스럽게 예, 당연히 손목이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맞아야지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손이 이렇게 꺾이면서 들어올 때는 상당히 되게 밑으로 맞아요. 그냥 툭 떨어지는 네. 느낌이었는데 네. 얘가 이제 펴지면서 약간 힘을 쓰면서 내려왔을 때는 방향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는 게 상당히 앞에서 되게 맞아요. 잘 보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그 힘의 느낌이 다르고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오른손 한번 잡아볼게요. 오른손까지. 네. 자, 여기서 손목이 우리 순진하게 정직하게 들어오는 방법을 한번 다운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자, 오른팔 보세요. 오른팔이 구부러져도 몸에 닿는 느낌이 거의 안 생겨요. 자, 근데 여기서 손목을 살짝만 이렇게 꺾어서 내려볼게요. 꺾어서 쭉 하면은 예. 오른쪽 팔꿈치가 정말 몸에 어우 되게 힘드네요, 저 지금. 죄송해요, 제가. 근데 진짜 이게 힘이 틀려요. 힘이 세신 것도 있는데 힘이 전달되는 게 완전히 틀려요. 힘 좀 뺄게요. 예. 자, 여기서 당기면 예, 손목이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약간은 커브가 그려지는 느낌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굉장히 많이 붙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순간 내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빨리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체감이 없어요. 굉장히. 이거 야구 네.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야구 같은 경우에는 뱃을 세웠다가 옆으로 네. 누워서 치는데 골프는 또 그 타격하고는 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내릴 때는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자꾸 엎어치고 캐스팅되는 부분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평소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네. 날 공이 잘 맞으면 제가 이걸 하고 있고 공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대부분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정확히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몸을 쓸 수 있고 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라운딩 네. 빨리 가고 싶네요. 자, 그래서 그 남자 선수들은 거의 정말 멀리 치고 더 파워풀하게 치고 몸과 손이 일치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손이 와서 정직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쓰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손목을 굉장히 많이 로테이션 시키면서 쳐야 되거든요. 손이 이렇게 돼서 헤드 무게로 땅 치는 타법. 요즘은 이런 타법으로 잘 샷을 하질 않죠.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올릴 때 당연히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오면서 꺾여 들어와야만 임팩트에서 이렇게 손이 리드가 되는 이런 타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뻗어 나가는 타법이 되는데 여기서 엎어치는 것 때문에 고정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자꾸 풀리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해서 자연스럽게 손목만 살짝 넣게 돼도 오른쪽 팔꿈치까지 몸 안쪽으로 살짝 붙으면서 완전히 뒤에서 끌려 만든 이런 타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힘이 없는 여성 골퍼들 그 다음에 자꾸 손목이 많이 써지면서 막 손이 캐스팅되는 분들은요 그냥 올려서 꺾던지 아니면 그게 힘든 분들 타이밍 잡기 힘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꺾어버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도 훨씬 더 끌고 들어와서 이런 리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클럽보다 먼저 리드가 돼서 맞는 골퍼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상급자들만 이걸 쓸 수 있는데 이러한 타법을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은요 위에서 손을 이렇게 접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더스틴 존슨이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걸 안 고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몸을 써서 맞추기가 좋기 때문에 현대 골프에서는 이렇게 손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백스윙에서 손목이 꺾이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떡하냐. 네. 이것까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아까도 우리 홍진주 프로가 아까 올렸을 때 손이 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손 가기 전에 벌써 발을 밀으면 굉장히 엇박자 같이 나면서 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인데 백스윙을 해서 내릴 때 벌써 손이 이렇게 꺾이면서 몸이 왼쪽으로 밀려요. 예, 손을 이렇게 놓으면 손이 이렇게 풀려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하는 순간 몸은 왼쪽으로 가요. 이게 벌써 지면을 누른 거거든요. 근데 누르는 힘이 왜 필요하죠? 눌러서 일어났을 때 이 파워가 되게 세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백스윙에서 누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그냥 못 써요. 이런 분들은 누르는 게 더 안 좋은 습관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쫓아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스윙에서 끝나기 전에 벌써 체중이 들어가죠. 손목을 꺾으면서 체중이 들어가죠. 여기서 오른쪽 옆구리나 허벅지 정도에 올 때쯤 다시 왼쪽 무릎을 굉장히 심하게 펴주셔도 됩니다. 예. 옛날에는 뭐 이 하체를 잡아놓고서 움직이면 안 되라고 했지만 현대 골프는 여기서 눌렀죠. 볼에 맞기 전에 왼쪽 무릎을 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무릎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체중을 넣지 않고 넣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빠져서 치는 식의 스윙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체중을 넣는 골퍼들은요, 내가 백스윙을 해서 들어가서 빨리 빼버리는 순간 실제로는 느낌은 이거예요. 맞기 전에 펴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게 지면 발력을 쓸 때 맞고 나서 피는 거는 아무 힘 전달이 안 돼요. 맞기 전에 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들어왔을 때 맞기 전에 폈을 때 오른쪽 사이드가 굉장히 아까 그 손목이 꺾인 것을 풀리면서 세게 들어가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것을 영상을 찍으면 정말 펴질 것 같죠? 너무나도 손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핀다고 해도 결국에는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맞고 나서 쭉 펴지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영상은 선수들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펴지는 느낌이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은 맞기 전에 이것을 피면 정말 강한 임팩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바로 다운스윙 시작 전에 왼손목을 꺾어라. 이것이 정말 많은 골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정직하게 올려서 이쁘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목을 끌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아주 멋진 스윙을 프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